뜻밖의 만남. 말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어서 말해. 말 안 할 거야. 어린 것이 당차군. 어떻게 갔지? 어서 도움을 청하자. 마침 잘 됐군. 죽기 싫다면 어서 얘기를 해보거라. 어서. 거짓말이야. 속으면 안 돼. 우리가 말하자마자 분명히 우리를 해칠 게 뻔한다고. 가장 먼저 말하는 아이는 특별히 봐주겠다. 그럼 제가 영노야. 일단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돌아가서 도움을 청할 테니까 너희는 조금만 시간을 끌고 있어. 알았지? 하지만... 시끄럽다! 어서 말해봐! 사실은 페비 마마님과 부원군 나리께서 병에 걸리신 거예요. 페비와 부원군이라... 이제 가도 되지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살려준다고는 안 했다. 아니, 얘기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봐준다고만 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죽을지 선택하게 해주만. 그래, 어떻게 죽고 싶으냐? 전 늙어 죽고 싶은데... 응? 방해꾼이 오고 있어. 장금이가! 장금이가! 그게 어디야? 저쪽이에요! 잠깐만! 뭐 하는 짓들이냐? 걱정 마라.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네가 대사제의 제자인가? 퇴물이 된 사기꾼의 제자 소린 듣고 싶지 않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 목숨! 뭐야? 만만치가 않군.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말이야, 서부 고마 중에 한 명이 죽었으면 네 명이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놈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기에 있다! 어? 뭔 소리야? 무슨 짓이야? 눈이... 자, 지금이다! 웬 놈이냐? 머릿수가 늘어났어. 그래봤자 애송이들이다. 너는? 당신은? 설명 나중에. 재미있게 노는군. 저놈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저놈이 괜찮은가? 뒷일을 맡기겠어. 아니, 이놈들이. 그럼 시작해볼까? 위험해!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네! 치아! 저자는 내가 상대할 테니 자네 생각시들을 보호해주게. 네.
전진합니다. 이 녀석 시끄럽다! 자! 위험한 놈이군. 철갑까지 베어내려 하다니. 힘은 넘치지만 섬세한 맛은 없구만. 뭐가 어째? 왜 안 빠져 이거? 임기응변이 좋다 싶더니 사파 쪽이었군. 자객이었나? 자객? 여기까지다. 네가 그놈의 제자 놈이냐? 웬 놈이냐? 내 나이가 몇인데 놈이 뭐냐 이놈아? 조사님! 당신 2000년? 잘 만났군. 그렇지 않아도 한번 겨뤄보고 싶었었는데. 자질도 좋은 놈이 왜 이런 길로 빠져들었을꼬? 오늘은 이만 해야겠구만. 누가 그놈의 제자 아니랄까봐 요란하게도 없어지는구만. 도사님. 어디 가신 거야? 글쎄, 워낙에 바람 같은 분이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년 만에 만난 건데. 혈이 눌려 기절했을 뿐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행이다. 아, 그런데 영로는 어떻게 된 거야? 나으리께 이런 민망한 모습을 보였으니 별 수 없이 앞으로 서방님으로 모셔야. 또 시작이군. 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하자면 깁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하룻밤 푹 쉬면 괜찮아질 듯합니다. 다행입니다. 장금이가 보기보단 튼튼하니까요. 보기에도 튼튼해. 아, 그러고 보니 자넨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야 의녀하고는 아는 사이였나? 실은 제 누님이십니다. 사실 환희도 저처럼
예전에 정례시 안배로 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기 그릇... 아, 예전이라시잖이요. 시방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먼. 그렇지. 그런데 겸사복으로 배치가 되면서 주로 외부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정례시와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다행이어요. 만약 연로되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인지. 아, 그런데 왜 계속 궁에 있었던 게냐? 정례시 사건은 작년에 끝났는데 말이야.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게 도리지요.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 궁에 남았습니다. 특히 선하인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쩐지 예전에 빙고 사건 때부터 장금이 주위를 맴돈다 싶더니만. 빙고에 갔던 장금이가 사라져버렸단께요. 역시 그때 그분이 나을이었군요. 그럼 혹시 저희에게 비단을 구해주신 것도... 비단? 아, 그 상화시험 때! 그건 민정은도 아니었어? 난 아니었네. 그다지 큰 도움은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자네를 의심했지 뭐야. 유난 나으리를요? 왜요? 투석전할 때 좀 신경이 쓰였거든. 민정원 아리! 민정원 아리! 민정원 아리! 그런데 우리를 노리는 자객은 대체 누구예요? 맞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만 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너희도 가서 쉬거라. 저는 괜찮은데 조금만 더 듣다가 자면 안 될까요? 어서. 예, 마마님. 이전부터 전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한양성단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감시할수록 의심은 더해만 갔습니다. 자두요? 자두는 아직 두세 달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두를 찾으시는 무슨 연유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아, 왕실 어른이 드시고 싶으신가 보군요. 혹시 창고에 비축해둔 건 없는가? 과일은 오래 보존하기가 까다로워서요. 그냥 철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요. 그래, 알겠네. 잘했다. 빙고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처리해라. 네, 대방어른. 민정호.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가 직접 움직여야겠다. 모두 제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지금 이대로라도 우리는 끝장이야. 그들이 궁 밖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한 것처럼 제거해야만 살 수 있다. 알겠습니다. 뛰어난 살수들을 고용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때 자객의 정체가 누구인지 봤어? 신법이 워낙 빠른 자라서 뒤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상단을 위해 일하는 자임은 분명합니다. 역시 그랬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와주신 건지요? 그건 살아있었군.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혹시 최근에 생각실을 없애라는 청부가 없었습니까? 말해줄 수 없다. 이전에 정례시 사건 이후로 불문율이 하나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 그때 타격이 컸지. 그래서 이제는 왕실에 관련된 청부는 받지 않는다. 단순한 생각시들이 아니라 전하의 밀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청부가 성공한다면 왕실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터 조직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서부 고마라고 너도 들어봤을 테지? 서부 고마? 우리가 취소한다고 해서 그만둘 위인들이 아니다.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칠보산. 그러고 보니 서부 고마도 놓쳐버렸잖아.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직에서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의금부보다 훨씬 가혹하게 말이지요. 그 작은 놈만 아니었으면. 도사님 덕분에 시간은 벌게 됐지만 분명히 다시 공격해올 게 틀림없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짜샤.